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차이나가 1대1로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에 어떻게 좀 발 좀 붙여볼까 하다가 이제 완전히 발목이 잡혔습니다. 외신을 보니까 네팔 정부가 아주 정식으로 차이나에 대해서 2억 2천만 불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연인지 이렇습니다. 그 네팔의 2대 도시가 포카라인데 포카라에 차이나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공항을 지어줬어요. 그것도 국제공항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초에 이제 개항을 해갖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에서 관광객이 포카라로 막 몰려올 거다. 그러면 네팔 번영의 상징이고, 차이나하고 그 네팔하고 결속하는 심볼이라고 이제 짝짝짝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한 1년 반 지나고 나서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하면은 피티폴 오브 차이나스 1대1로 차이나스 1대1로 아주 허접한 결과가 됐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 여러분, 공항을 개설하면 돈을 벌어야죠. 수지 타산이 맞아야죠. 여러분, 공항을 하려면 외국의 항공사가 일로 포카라 공항을 취항을 해줘야 되는데, 네팔이라는 나라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나라로서 제일 가까운 게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 정부가, 인도 항공사가 포카라에 취항하는 걸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도 비행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저 보세요.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지 타산을 맞출 정도로 승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사를 한 거는 중국의 CAMC 국유건설회사인데, 이 네팔 정부가 야 이거 부실 공사다, 이거 공사 개판을 했다. 왜냐면 CAMC가 공사비를 과대 계산하나 하고, 이제 공항을 짓고 운영해보니까 곳곳에서 허술하게 공사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네팔 정부하고 또 네팔 의회 조사단이 나와갖고, 야, CAMC, 너 이 포카라 공항 계약할 때 뭐 네팔 공무원한테 뇌물 준 거 아니야? 그리고 건설 단가 조작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식하면서 뭐 조사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 포카라 공항이 2억 1600만 불인데 이게 상환 기간이 26년, 내후년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혀 상환할 전망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빚더미인 거예요.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네팔 그 정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네팔 정부가 통 크게 뭐 이렇게 이자율 뭐 깎아달라든지 조금 이렇게 상환기를 연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해달라. 그냥 중국 정부가 빌려준 대출을 그랜트, 그러니까 무상 원조를 해달라니까 완전히 2억 1600만 불 먹고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네팔이 깡당이 좋죠. 근데 네팔 정부가 이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네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게 공산당 정부예요. 이게 네팔에 공산당이 많은데 주로 이제 마오주의자들이 주인데, 네팔의 최대 공산당이 연립정부를 해갖고 출범을 한 거예요. 출범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면서 내공 기치가, 아, 그 사이 네팔에 너무 인도의 역량이 컸는데 우리 공산당 정부는 이제 중국하고 가꿔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이징에 선물도 하나 팍 던졌어요. 전 정부에서 틱톡을 금지시켰는데, 아 이것도 해제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믿는 게 있는 거죠. 네팔의 공산당 정부도 설마 베이징 공산당이 자기들을 요구를 안 들어주겠느냐는 배짱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뭐 비리 조사 그러는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지만 정권 바뀌면 뭐 적폐청산 그러면서 비리 조사,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무슨 뭐 뜯어먹은 거 없나 이렇게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베이징이 발목 잡혔어요. 저거 2억 1600만 불 뜯길 것 같아요. 그거 외신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네팔의 새로운 지도자 신임 샤르마 올리가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네팔의 새로운 지도자라서 인도의 역량에서 네팔을 벗어나게 하겠다, 차이나 쪽으로 가겠다. 아, 그럼 베이징 입장에서는 저렇게 베이징에 충성하는 네팔 새로운 정부를 도와줘야죠. 그리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특히 마오주의자가 지배하는 국가니까요. 그리고 또 베이징이 이 새로운 네팔 정부를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중국과 건설하는 걸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완전 띵호하죠. 저 보시면은 중국이 운남성하고 티벳 라사하고 철도를 놨는데, 만약에 티벳 라사에서 네팔까지 철도를 놓든지 고속도를 놓으면은, 이거 중국으로서는 네팔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는 거죠. 인도에서 떼놔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리 네팔의 새로운 정부가 공산주의자더라도 좋은데 자기 네팔의 앞나라도 생각해야죠. 제가 보기에 절대로 중국하고 고속도로는 안 돼요. 네팔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게 전형적인 애가 라오스잖아요. 이 라오스가, 라오스도 똑같이 공산국가고 이제 인도차이나 반대 제일 산악국가였대요.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세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는데 라오스가 제가 보기엔 진짜 바보같이 2021년에 중국의 일대일로의 꼬심에 빠져가지고 중국 운남성하고 라오스가 철도를 개통했는데 저 철도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저놈의 철도가 라오스 잡아먹는 거예요. 저 철도가 개설되자마자 중국 사람, 중국 자본, 중국 상인이 라오스에 들어가고 저 보세요 중국집 개설하고 뭐 비엔티안 저도 10년 전에 비엔티만 가보지 그때 전혀 차이나 냄새가 안 났거든요. 아주 그 순수한 그 어떤 라오스의 수도였는데 여기 이제 차이나 일세고 되고 경제 특구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자본을 중국 자본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히말라야 조그만 나라한테 발목 잡힌 차이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